지금 시민들의 촛불 집회 계속해서 진행 좋은 중입니다.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날이 마음인 겁니다. 어두워지면서 여러분 촛불은 들었습니까?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구호를 옆에는 외치고 아이와 함께 온 광주성 어머니가 가동하겠습니다. 계신데요.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오신 어디서 온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강서구에서 온 김정아요. 강서구에서 김정아 어머님. 예. 이렇게 아이랑 같이 여기 놀러 갈 만한 건 주말인데 청계광장에 오셔서 촛불도 들고 계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이런 사회 현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 보여주러 왔습니다. 네. 그럼 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그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이 다 이번 사건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죠. 이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희생이 굉장히 많은 걸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네, 어떤 우선 진짜 진상 규명이 확실히 돼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나 아니면은 각 처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런 밑바닥부터 좀더잘 이렇게 차곡차곡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별로 좀 연계가 잘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아이랑 같이 이곳 청계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계신 어머님을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도 잘해야 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점들, 무능력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촛불을 두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채우고 계시고요. 이 촛불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에서 성금 모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승희 기자 또 옆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행진이 예정돼 있죠. 행진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대충이라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청계광장을 거쳐서 광교와 종각, 또 종로 2가 명동 성당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이곳 청계광장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그 오늘 많은 분들이 이동하게 되면은 긴 행렬이 예상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뭐 경찰 병력이나 이런 좀볼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4시부터 한 5시부터 경찰 병력이 얼마나 와 있는지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보니까 주변에 경찰 버스도 많이 있고 해서 경찰 쪽에서 많은 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저께죠. 그때 안산에서 유가족들이 서울에 와서 KBS에 들렀다가 청와대 앞에 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을 요구하는 그 현장에 박승희 기자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직접 지켜본 상황이 어땠는지. 정말 그 안산에서 KBS로 오셨을 때 그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알수 있었던 게 사과를 정말 받고 싶다고 KBS를 향해 가려고 심지어 경찰 버스 위에까지 올라가셨었습니다. 거기서 외치신 건 사과를 받고 싶다,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그런 요구였는데 KBS에서는 그날 밤에는 공식적인 면담을 갖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사과 보도본부장의 사과도
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제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셔서 우리가 밀을 건 이제 청와대밖에 없다 하고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따가 취재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마이TV 생중계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10만인 클럽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태주는 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더 취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다시 카메라를 지금 촛불 집회 현장 무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